대선 이름을 결정할 시간 대선 라이브. 그만. 죽음을 초월한 세계의 판타지 로맨스 뮤지컬 드라큘라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들이 다 모였습니다. 김진수, 아이비, 손진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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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come on. Come on. 자, 아이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씨.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준호 씨.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인사드리는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수 씨. 준수 씨가 3월에 스페셜 DJ를 찾아왔었고요. 네네. 데스노드 팀이 그때. 네, 맞아요. 게스트로 나와줬어요. 오늘은 드라큘라로. 오늘은 드라큘라입니다. 오늘은 네. 드라큘라. 아이비 씨가 작년에 6월이었고요. 손준호 씨가 작년 1월이니까 꽤 제일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되게 잘 지냈습니다. 와, 네. 머리가 좀 약간 기르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길렀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커트했습니다. 아, 자르신 거예요? 네, 이게 네. 자른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작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길렀었는데 예, 굉장히 어디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는 오지. 어깨까지 길렀었어요. 아, 네. 거의 뭐 네. 우리가 잘 자라시나 봐요. 상당히 잘 자라더라고요. 네. 많은 생각이 교차하셨어요. 더 웃게 되네요. 네. 와. 자, 7321님께서 미쳤어. 김준수의 아이비 손준호라니요. 나 울어요. 물려도 좋아요 하셨네요. 아. 예. 아, 손준호 씨가 드디어 소원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예. 좋아하는 김준수 대표와 한 식구가 또 됐다고. 반갑어요. 아, 예예. 예, 박수 예, 한번 쳐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예. 아. 행복합니다. 예. 아이고, 아내분만 들어가 있어갖고 늘 들어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예. 받아줘가지고 예. 예. 드디어 한 식구가 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만족하게. 아, 약간 텀이 있었어요. 아, 좀 더 좋지 않아 좋아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더 넘게 되죠? 예. 좀 더 좋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욕심은 있지만 아예 농담이고요. 굉장히 좋게 완벽에 가까웠다. 예, 거의 네. 완벽하게. 예. 김 대표님께서 우리 준호 씨를 예, 예. 늘 이렇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냥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었고요. 저는 뭐 본인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있었고 예. 오히려 안 오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아, 저 또한 준호 씨가 좀 불편해하지 않나요? 같은 회사라. 뭐 그 표정에서 좀 느껴져요. 네. 굳이 회사 어딜 가나 계속 보이니까 네. 좀 힘드신 거.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오늘은 듣고 계십니까? 아내분께서? 아마 지금 공연하고 있을 겁니다. 아, 공연. 아, 바쁘죠. 네. 경쟁작이어서 굳이 그 공연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랑 경쟁작이거든요. 아, 경쟁작. 예, 예. 야.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뮤지컬 드라큘라를 홍보하러 나오셨으니까 홍보 드리세요. 예. 네. 마음껏 홍보하세요. 예, 뮤지컬 드라큘라. 예. 네. 김준수, 아이비, 손준호가 나옵니다. 아,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끝났나요? 예, 끝났죠. 예예예 예, 예, 예. 아, 와이프가 나오는 그 경쟁작 라인업보다는 훨씬 낫나요, 여기가? 그건 그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예.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것만. 그 팀을 따로 또. 아니 뭐 따로 해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예, 대표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뭐 그 얘기 뭐 계속 하시는데 오늘은 드라큘라만. 알겠습니다. 예, 드라큘라. 뭐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2001년 예. 미국 초연 후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이번이 다섯 번째 시즌. 네, 그동안 지방 공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서의 네 시즌 공연만으로 이미 40만 관객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네. 우리 드라큘라가 10주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전 공연들과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이비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 말씀 안 하셔서. 네네네. 아이비 씨가 나왔군요. 아니 일단 드라큘라 공연을 너무 많이 해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겁니까? 처음이죠. 10주년이라는 특별한 공연에 제가 또 뉴캐스트로 뉴페이스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정말 장인들과 함께하는 기분이 정말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진짜 실제 무대처럼 집중해서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되게 긴장했었는데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좀 부담스럽던데. 아, 그래요? 네. 전 좋던데. 왜 이렇게까지 안 와?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리허설 하고 있어요. 진짜. 연습 때부터. 네네네.
분위기 메이커가 손준호 씨가 좀 재밌게 현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주시잖아요 원래. 아 이분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 지금. 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 아, 우리 홍보하러 나왔어요. 예예. 아, 예, 예. 어쨌든 약간 톰과 제리 같은 사이라는. 아, 예. 진짜 케미가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12월 6일에 네네. 네 개막을 하고요. 내년 3월까지. 안녕하세요. 아직 개막한 게 아니고요. 근데 사실 준수 씨는 안 나와도 됐었을 게 지금 오픈된 준수 씨 회차는 다 이미 전속 매진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이 드라큘라라는 작품 자체를 네, 홍보, 예. 정말 홍보하러 아, 예, 예.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드라큘라는 여러 매체로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피를 빠는 어, 뱀파이어인데 어, 이번 뮤지컬에서의 포커싱은 이제 뭐 되게 음산한 약간 그런 공포물의 느낌보다는 아 그런 것보다는 어 그도 자기에 걸맞는 그런 정말 진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진한 사랑을 합니다. 아 드라큘라가 그런, 네 그런 스토리가 또 펼쳐지고 역시나 이제 드라큘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들 좀 약간 음산한 분위기도 분명히 많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다양한 또 바네신과의 그런 대립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멋진 정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예. 아, 확실히 매진이 돼서 그랬는지 침착하시네요. 예, 예. 아. 아니 이게 모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아, 모든 시즌을 드라큘라로 함께 하셨으니까. 아. 네, 어, 정말 감사하게도 예, 어. 매번 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데 감사하고. 여유가 없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아 드라큘라가 다른 캐스팅 누가 또 있으시죠? 드라큘라 이제 신성록 어이구야. 배우와 또 전동석 전동석 씨도 함께 잘하시는 분이시죠. 와 손준호 씨는 어떤 역할이세요? 저는 어 약간 대립 드라큘라 대립하는 바넬싱 역할이에요. 바넬싱 예. 쫓는 거죠. 예 쫓아요? 예 쫓아요. 드라큘라 저를 되게 못 살게 구는. 아, 예, 예. 예. 근데 그 내면에는 그 원천에는 사랑입니다. 저도 아. 드라큘라가 저의 아내죠. 아내를 어 예. 쫓 없애버렸다고 예. 제가 생각하죠. 예, 죄송한데 잘 모르시는 거. 아, 예. 오늘 좀 더 넘게 되네요. 예. 예, 예, 예. 이거를 예. 책을 원인은,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예. 원인은 드라큘라다라고 어. 판단하고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 제가 그걸 쫓는 교수가 돼서 연구자가 돼서 아, 연구가 돼. 예. 예. 쫓는 거죠. 교수죠. 그래 가지고. 근데 진짜로 아내를 흡혈을 했습니까? 어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좀 말을 하기 그렇지만 예. 원하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스토리가 중간 예. 안에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준수 씨랑 배역 몰입을 위해서 잠시 멀어졌다고. 아 너무 가까우니까 경쟁 구도인데. 어,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한 3년 때는 그랬었어요. 준수 씨가 막 멀리 하려고 그러고 저는 조금 더 제가 준수 씨를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준수 씨가 멀리 하려고 했던. 아니요, 저, 아니요. 아 약간 매진됐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 그런데 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배역을 더 캐기 위해서 더 가까워져야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쩔 수 예. 그럼요. 여러 예. 가지를 또 시도해 보려면 예,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 어느 때보다 가깝게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준수 씨가 좀 부담스럽겠다. 계속 아니요. 다가오니까. 항상 그래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원래 그랬었어요. 예. 변치 않는 약간 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준수 씨든 소연 씨든. 아니, 예.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예전에 잠시 저랑 한 네 번 연속 같은 작품을 했을 때 정말 친하게 거의 매일 보듯이 했거든요. 연습 안 할 때도 공연 안 할 때도 이제 막 커피숍에 가서 만나고 같이 뭐 가볍게 뭐 골프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볼링 치고 잠시 이제 혼자 다른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빼고 그쪽에 계신 또 다른 그 배우분들과 계속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전략적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 그렇구나 약하면서 그때 제가 잠시 작품마다 다니는 그냥 지금 같이 돈 버는 사람들이 내 식구다 그리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마음이 좀 아팠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뭐 저도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전략적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전략가다. 예예예. 예, 예, 전략가로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 뿐이다. 예예. 예, 예. 우리 김동현 씨는 아이비님도 그러면 드라큘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어떤 배역 맡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미나 머레이라는 여주인공 역할이고요.
약혼자가 있는데 이게 드라큘라를 만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예, 아, 흔들리게 돼.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약혼자가 있지만. 예. 결말은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 매진이 돼갖고 저기 우리 준수 씨 회차는 그렇게. 아직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아, 계속하니까. 예예. 예. 예, 임혜영 씨, 정선아 씨도 같은 배역을 맡았었고, 네. 아이비 씨가 이제 드라큘라에 처음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고 가사도 많았나 봐요. 네, 이 드라큘라에 나오는 그 미나의 노래들이 뭐 지망생들이나 뮤지컬 배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극악 난이도에 약간 어려운 노래예요. 어려운 넘버구나. 감정도 잡기 너무 어렵고. 네네네네. 이 도약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음이 그래서 오르내림이 심하고. 음정에 맞추기도 힘들고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매일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네. 공연 얼마 안 놔뒀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넘버를 불러주실 분은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를 넘버는 프레쉬 블러드라는 신선한 피 넘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시피 그 미나의 약혼자를 이제 대상으로 제물로 삼아서 제가 그의 피를 빨아서 사실 400살이 넘은 되게 힘이 없는 백발 노인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등장을 할 때가 그 피를 빰으로써 저렇게 빨간 머리로 다시 이렇게 젊게 변하면서 미나를 내가 너에게서 내가 다시 뺏어올 거야. 이런 뭔가 결단,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넘버입니다. 손준호 씨는 피 안 빱니까? 안 빨리나요? 아, 저요? 아, 저는 되게 셉니다. 네. 아, 너무 말씀 많이 드리는 겁니까? 또 드라큘라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아, 예, 예. 되게 세요, 저. 되게 세요는 뭐야? 그래서 되게 슬림하게 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좀 지금 벌크업도 한 거고요. 예. 그동안 예, 영구나. 강한 모습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일단 근육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예. 이렇게 안 받아주실 겁니까? 예. 그 어디 있어요 근육? 여기저기 있어요. 예. 3483번님께서 준수님 이번에 10주년 공연 때 빨간 머리 드라큘라로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빨간 머리가 아니시네요. 공연 때만 염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번에 연습 기간을 좀 이제 하면서 뭐 특별한 스케줄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서 네, 염색을 따로 안 했던 이제 색깔이 좀 이상했었는데. 또 새로운 염색을 했다가 다시 빨간 머리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딱 빨간 머리 입히기 직전에 탈색만 탈색으로 아직 빨간 머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딱 그 전에 탈색만 딱 한 상태고 이제 공연 날은 아마도 빨간 머리를 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노래하시죠. 자, 일단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네. Fresh Blood. 김준수 씨, 이게 극 중에 언제쯤 나오는 넘버예요? 거의 초중반쯤에 나옵니다. Fresh Blood, 신선한 피. 자, 준비됐으면 박수 청해 드릴까요? 네. Yeah! 산놀라이팅 곁에 부이 암다던 오르딘 나태부로 쌀티네티 손 대지 말라 명했어 지금 당장 이려해요 굶주린 목 죽여줘요 젊은 피로 나를 의심하지 마 실망시키지 않아 난 알아 너희들의 갈증 나의 욕구 채우고 너희에게 주리라 그의 피로 젊어지리 나의 목표는 하나 놈은 수단일 뿐 이건 간단한 유기 작은 짐승에 살아 숨쉬는 피 기다려봤어 다는 갈증 속에서 허기진 고통 속의 세월
네가 데려온 그녀 날 위한 고귀한 선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이제 떠나갈 시간 모든 게 변했어 지난 시간은 잊어 내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비 신선한 비가 날 채우리라 비 젊음의 피로 새 힘을 얻으리 이제 찾아가리라 누구도 날 모르는 곳 어찌 과거 따윈 지워 부패한 허물을 벗어 각이나 젊음을 채워 새롭게 부활하는 영혼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알고 있는 여기 이성을 떠난 새로운 피로 갈증을 채워 피 신선한 피가 날 채우리라 한순간의 상처 내게 힘을 주리라 내 사랑 믿어 영원히 살래 너의 그 피로 나의 여왕 다시 찾겠소 너의 핀 몇 방울 누웠게 될 부귀영화 그보다 값진 상을 줄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양을 피해 살지만 밤에는 상상 못할 축제 기나긴 세월 끝에 다시 찾은 내 힘 나의 영혼을 걸고 신의 운명을 거부하리라 끝없는 이 새벽 불타는 저녁 열정적이다. 아 멋있네요. 아 이 대낮에 공연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마지막에 고음을 내시면서 끝났는데 눈빛을 봤는데 진짜 드라큘라. 뭐 잘못하다면 빨릴 것 같아요, 그죠? 저 1684님께서 아 이 선지국 땡기는 느낌이다. 신기해요. 와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IB 씨도 그 밑에 있는 거죠. 네, 8298님 준수 씨, 전 AB형인데 괜찮다면 드릴게요. 아, 같은 형이네요. 예. B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뭐, 거의 뭐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죠? 많아요, 많아요. 왜요? 네, 김유리님 이래서 김준수 하는구나. 그래. 야. 또 읽어주세요. 준호 씨께서. 네, 조민선님 와우, 1초 만에 바로 감점 잡는 거 대박.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바로 잡으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저도 원래 이렇게 되게 빌드업이 쌓이다가. 아니 근데 그 감정 잡는 그 타이밍이 느껴졌어요. 네. 어떻게 확 그렇게 잡아요? 와. 대단하네요. 님 되게 몰입이 돼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버튼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에 딱 들어가면 그냥 그 씬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뭐 스텝이나 누굴 피를 빨고 싶어요? 아 예 전혀 예 예 수박 주스를 그냥 좋아합니다. 김강순 씨, 준수님 고기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완전 파워풀해서 한국하고 나면 배고파질 것 같아요. 저는 준수 씨 이제 지금이야 워낙 이제 뮤지컬 쪽에서 유명하시지만 시작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어떤 작품을 기점으로 좀 내가 뮤지컬 쪽으로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사실 처음 뮤지컬 이제 모차르트로 제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때부터 뭔가 뮤지컬에 정말 뭔가 이거다 빠져서 올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드라큘라가 아무래도 그거에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점을 찍게 해줬던 그런 작품이라 더
네, 몰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 김선영 씨. 아, 노래에 나오는 여자분은 누구세요? 어, 그게 이제 뱀파이어 걸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 저의 약간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조수 스텝이죠, 뭐 스텝. 스텝이자 드라큘라 스텝.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그 저의 하인들이 이제 성에 사는 하인들이 세 명이 있는데 여자들이에요. 정말 섹시하고 치명적인 여자들인데 그 세 명이 이제 조나단의 약혼방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약혼방에 들어가는군요. 그 세 명이. 조나단은 우리가 아는 조나단입니까? 인간이 이제 오랜만에. 아크노조난 말고요. 아 아니에요. 예. 약간 또 예. 아니 갑자기 그 친구가 나오면 재밌겠네요. 동명이인 동명이인. 예예. 예. 아 조나단. 어, 웃기네요. 예. 야 분위기 확 깨지겠다. 야. 네네. 아 조나단에게 가서 이제 오랜만에 성에 찾아온 인간이다 보니까 아.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인간의 와. 피를 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그 조나단을 유린해서 이렇게 빨려고 하는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래서 이제. 조나단을 이렇게 흡혈하는 그런 곡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냥 흡혈하는 드라큘라. 뭐 흡혈하는. 완벽한 드라큘라가 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드라큘라가 정말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 반쪽짜리 드라큘라라고 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나를 완벽한 드라큘라로 만들려고 하는 아, 이런. 그렇게 아, 되는구나. 아무튼 남는 건 조나단밖에 없네.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컬투쇼 특선 라이브 아, 뮤지컬 드라큘라의 김준수, 아이비, 손준호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문자창이 조나단으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0864번님 큰일 났어요. 조나단이 생각나서 드라큘라 볼 때 혼자 웃음 우참할 것 같아요. 아유 조나단 보고 싶네 갑자기. 박기정 씨 주한이 아빠다 와우. IQ 조한이랑 똑같은 준호님. 어, 어떻게 알았지? 예, 이거 방송에 나가는 모양이네. 아 네. IQ 어떻게 나왔죠? 저 한 164. 진짜로요? 그러고 싶네요. 아, 이게 몰라요. 이게 되게 미국식이네. 아, 예 예. 약간 해외 유머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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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주셔서. 예. 와. 몇인가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예. 근데 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한이는 IQ가 어떻게 되죠? 아직 IQ 검사 안 해봤어요. 아 그냥 네, 소문이구나. 예, 네, 소문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보통 아이들의 IQ나 이 지능은 엄마 쪽을 많이 닮는데요. 아들이나 딸 다? 어, 예. 그래. 아빠 닮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제가 예, 예, 예.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아, 예. 주한이가 지금 몇 살이 됐죠? 어 네. 요즘 나이가 바뀌었죠. 그래서 11살입니다. 11살. 예예. 예, 예. 나이가 바뀌어서. 아니 뮤지컬 배우를 꿈꾸진 않습니까? 어 아직은 남들 앞에서 뭐 노래하거나 이런 걸. 야,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있죠. 네, 저도 저 아내도 그렇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이 싫어해요. 아직은. 아직은. 예예 예, 예. 아직은 끼를 나타내기 싫어하는 것 같다. 강요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노래 좀 잘합니까? 목소리가 괜찮아요. 음색이나 이런 그렇겠죠. 게 그렇겠죠. 엄마 아빠 DNA를 타고났는데 네, 음정도 괜찮고 그래서 어. 좀 제안을 해보는데 어. 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아. 아빠 공연 보면 뭐라 그래요? 고생했어. 아, 좀 풀해요. 약간 티인가 보다 걔 티. 네. 엄마한테도 엄마 며칠 전에 엄마 첫 공연을 보고 처음 봤어요. 엄마 공연은 맨날 엄마는 막 죽고 막 이런 약간 절절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이제 처음 봤는데 어땠어? 어 잘했어 고생했어 아, 불안해 불안해 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아빠 엄마 자랑하고 다니진 않아요? 친구들한테?
원래는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니까요. 아주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가 보셨어요. 근데 은근히 우리 아들도 자랑을 어디 했더라고. 되게 쿨한 척하면서. 그럼. 되게 쿨한 척하면서 아빠 앞에서는. 그래서. 근데 아까 공연 얘기 안 해본 공연 얘기 안 하신다더니 또 하셨네요. 이게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새어 나오나 봐요. 아우 정말. 노래나 하세요. 나가세요. 예. 라이브 속으로 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와. 극중에 2번 넘버는 언제쯤 나오는 노래인가요? 네, 우리 준 씨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라스트 맨 스탠딩. 예. 아, 형이 직접. 네. 아, 제가 할까요? 예. 그 또 거기에 랜필드라는. 랜필드라고 예, 있어요. 예, 저를 이제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제 또 반 그. 반 드라큘라라고 해야 되나요? 반 드라큘라. 예. 반드라. 아직 완벽한 드라큘라가 되려면 드라큘라의 피도 나눠줘야 돼요. 물리기만 하면 안 되고 물리기만 하는 이제 그에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드라큘라 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데 그 랜필드를 만나고 나서 이제 드라큘라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반 헬싱이. 또 예. 근데 반 헬싱이 이제 그 원한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와이프를 어떻게 보면 아사간. 드라큘라를 이제 다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야겠다 결심하는 그때는 넘버 맞나요? 최고 예. 예 뭔가 맞아 깨닫게 되는 드디어 찾았구나 뭔가를 다시 예 한번 제가 말하지 못한 거를 음악으로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리허설 중 단 5초만 리허설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응축된 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손준호 씨의 라스트 맨 스탠딩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낯설지 않아 전에도 느낀 적 있어 끔찍한 악몽처럼 다시 떠올라 그녀를 빼앗기던 밤 정체 모를 그림자 그건 짐승의 괴성 어둠의 손길로 그녀를 빼앗아 못해 이제는 심판의 순간이 온 거야 악마를 처단하리라 신에게 등을 돌린 타락한 괴물 인간의 피를 담아내 영원한 생명이란 유혹의 말로 나약한 영혼을 울려 셀 수 없는 영혼들 모두 파괴당했어 비비린내 나는 검은 괴물의 손에 지옥의 끝까지 난 따라가리라 더러운 죄 용서 못해 이제는 심판의 순간이 오 나를 처단하리라 평생 동안 쫓아왔어 그것만이 나의 사명 놈을 잡는 순간까지 평화도 안식도 내겐 없을 테니 마지막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 복수의 칼을 뽑으리 이런 에너지 편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손준호 씨는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네요. 어, 진짜로. 노래를 먼저 하시고 아.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예,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못 알아봐서. 예. 아유, 아유. 못 알아봐서. 와, 아유. 진짜 너무 잘하시죠, 그죠? 아유. 와,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원래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하는데 약간 오늘 좀 더듬어가지고 예, 그거 만회하는 그냥 있습니다. 박수만 받고 말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3548님 이게 뭐야? 드라큘라 뚜까 뺄 거 같은 목소리. 아, 드라큘라를 뚜까 뺄 거 같은 목소리라고요. 아이비 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1503님 손준호 씨 컬투쇼에서 들어본 라이브 중 단연 최고예요. 어머. 아유 어머 웬일이야. 예. 마이크 더 좋은 거 쓰시나요? 아유, 예, 예, 예. 아, 많이 해주셨는데 컬투쇼 나오셔서 네. 그중에 단연 최고였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김은근님 준호님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네. 비결은 펌인가요? 글쎄 김수현 씨의 사랑? 아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잠은 자다든가. 아, 예. 대표님이 많이 좀 힘드시겠어요. 예. 아 즐겁습니다 이제. 힘도 없으면 또 이제 허전하고. 예. 네. 네, 1683님 노래 시작하시니 완전 다른 분이네요. 예, 땡큐. 네, 이제 대화는 노래로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우. 계속 노래로 얘기를 해달라는. 약간 좀 부작용. 문자 읽어주실 때도 이제 그 음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요거 음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겠나요? 노래로 시작한. 아,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잘하시지만 작곡은 안 되시는. 네. 네. 거기 소질이. 네. 이게 뭡니까? 기사가 나왔네요. 네. 손준호 김준수 회사 이적 조건 더 좋았다면. 아니요 저 김소영 불편해. 여기 떴잖아요. 아 정말 안 좋은 줄 알잖아요. 아 진짜 안 좋. 저 되게 좋게 했거든요. 예. 조건 더 좋았다면 점점.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럼요. 와. 뒤에 말은 안 들으셨네. 하나 떠났습니다. 컬투쇼의 뮤지컬 드라큘라의 아이비가 손준호가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웃음을 줬다. 아이고 참. 야. 아, 기자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실시간 재밌네요. 아, 그리고 6588번님께서 네. 아이비님도 2009년도에 드라큘라로 변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니쿤 씨를 홀리는. 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드라큘라 컨셉이었죠. 요건데 장경필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비 누나 2009년에 마마에서 흡혈귀 컨셉으로 했던 무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불 꺼진 내 눈만 그래서 숨지기고 봤던 기억이 나요. 난리 났어. 마마에서 진짜 2009년에 와 제대로 하셨네 컨셉이. 야 어이구야. 그러네. 어머 니쿤 씨랑 한 번 더 남겨주시면은 어머 야 무대에서 진짜 저렇게 하셨네. 어머 잠깐만요. 아이고야 너무 싫어. 아이고 아 괜찮은데 왜 그래요. 아니 골반을 너무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 아 미치겠다. 아이고야 어머 아이고야 아유 객석에 있는 아티스트한테 서인국 씨한테 또 이렇게 오우 도발을 하셨네요, 그죠? 와 미치겠다. 그만 보면 안 돼요? 멋있네요. 니쿤을 잡아서 끌고 무대로 올라갑니다. 네. 와. 저는 PD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고요. 저 때 이제 시상식 끝난 후에 제가 미니 홈피를 폐쇄했어요. 네, 테러를 당해가지고. 진짜? 네, 이제 니쿤 씨 팬들. 팬분들이 아하. 네가 뭔데 우리 쿤이를. 그래가지고. 사죄의 의미로. 예. 아니, 오히려 황규만 씨가 이게 저한테 장명을 의뢰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딴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비님 빈명 소리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찾아봐야겠어요. 예, 아이비 씨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걸 볼 줄이야. 자 이제 아이비 씨 라이브 들을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다 풀렸어요 지금. 네. 다 풀렸어요.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상래 씨가 우리 박은혜 아이비 미나는 Please don't make me love you 요거 불러줘야 되는데 하셨네요. 자 진짜로 어떤 인원번호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어떻게 아셨네요. 진짜 네. 팬이신가 보다. Please 정상래 씨. 예. 자, 이 노래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인가요? 이 장면은 이제 드라큘라에 대한 사랑을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어떤 고백 같은 노래입니다. 네. 아까 그 마마 무대처럼 이제 움직이면서 부르시나요? 그치, 원래는 움직이는데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좀 그 살짝 움직이면서 불러볼게요. 아니, 이런 노래 아니에요. 아니요. 자, 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요. 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심장이 터지네. 사랑하면 안 돼, 원해서도 안 돼. 통제할 수 없는 이 느낌 싫어. 밝은 아침 햇살, 맑은 여름바람, 입맞춤 하나에 다 사라질까. 그의 목소리에 간절한 손길에 모든 게 마비돼 헤어날 수 없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면 안 돼. 머리가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당신만을 원해, 당신이 그리워. 눈을 뜨면 다시 그대가 보여. 그 고통과 행복조차 난 자신 없어.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사랑하면 안 돼. 원하지 마 안 돼. 예전에 내 인생 다시 돌려. 아이비 씨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정말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조 좋았어요. 네. 노아 조. 너무 강약 조절을 어떻게 그렇게. 야. 마지막에 마이크가 저기가 있던 것 같아요. 조나단. 댄스가. 큰일이다, 큰일. 준수 씨부터 하나씩 읽어주시죠. 네, 신지연 님께서 그 비명 지르다가 노래 부르는 아이비 님 모습 너무 멋지다. 아~ 네, 이은석 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이은석. 아~ 저랑 같이 또 하는 바네싱이 또 박은석. 아, 박은석 배우님. 아, 예, 예, 예. 네, 무슨 상관이죠? 예, 뭐. 아니, 또 이은석 님이 보내셔가지고 예. 예. 또 생각나서 예, 우리 박은석 배우 예. 이름 한번 언급해 드리는 예, 거죠. 예, 그럼요. 예. 착해요, 너무. 아유, 착해요. 좋아요. 8298번님께서 아이비님 2009년 마마 때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가 봐요. 어쩜 나이는 나만 먹어. 그때부터 진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마 얘기 그만해요. 권기열 권기열 씨 거 준수 씨가 좀 읽어주시죠. 아이비 씨 신인 때 이대에서 팬 사인회 할 때 악수해 주셨는데 작은 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손도 안녕히 잘 있죠? 손이 네. 진짜 작은 편이신 것 같아요. 작아요. 제가 뼈가 다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손도 작고 왜 발도 작고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바로 오늘 저녁 8시 40분 IBC의 고정 예능 놀던 언니가 바로 네. 첫 방송 된다는데 이거 어떤 예능이에요?
노래로 이제 놀던 언니들. 아, 노래로. 여가수들이 모여서 정말 토크도 나누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보는 재미 듣는 재미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예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방이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네. 누구누구 나옵니까? 세리나 씨, 이지혜 씨, 저, 나르샤 언니, 초아 이렇게. 초아까지. 네. 와. 여가수들이 사실 이렇게 모이는 방송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아우 끝났나요 이게 시즌이 촬영이? 아직 촬영 중이고요. 아 촬영 중이야. 네 오늘 첫 방입니다. 오늘 첫 방. 네네네. 많이 봐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예능 하시는 거죠? 저는 고정 예능은 처음이에요. 사실. 아 진짜? 네. 저는 예능을 거의 안 해봐서 그래서 많이 긴장했는데 언니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2009 마마 보니까 진짜 잘 놀았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되네요. 하지 말래잖아요. 그만해 그만. 아니 놀던 언니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오, 이미 표정이 조롱이야. 얼마나 잘 놀던 언니. 어우 2009 마마 아이비. 어우 네. 공연 전에도 대기실에서 계속 마마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거 할이 그럼요. 3월까지 얘기할 거예요. 골반이 왜 저러는 거야? 제 대체 말하면서 걸을 줄 아는 거야? 아, 잡았다 잡았어. 네네네. 예,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장정선 씨가 아 오늘은요 조나단하고 마마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아, 안 돼. 아 드라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신났다. 조나단 그 약혼자 이름을 바꿔야 돼. 어떻게? 예. 아 마지막으로 홍보 한 번씩 하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12월 6일부터 3월까지 꽤 그래도 긴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샤롯데에서 계속 좋은 극장이네요. 예, 네, 거기 이어질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휘황찬란하고 정말 아름다운 무대까지 10주년이니까 조금 더 다르게 꾸며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새로 만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준수 씨 편은 매진이 됐다는 거. 계속 이제 티켓팅을 할 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 1차 네. 계속 오픈하고 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요. 예. 자, 네, 10주년 기념 공연 드라큘라에서 미나 역할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드라큘라 10주년이어서 저희 준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정성도 많이 쏟았고요. 노력도 되게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한이 아빠로서 주한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엄마도 사랑하지만 너도 많이 사랑한다. 그렇지만 김소연 씨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 엄마를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싶구나. 네, 사랑한다, 주한아. 네. 대표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저 좀 더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소연이보다 나. 네.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해요 형. 네. Thank you. 세 분 감사드리고요. 공연 끝날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은 어떤 노래? 네 드라큘라 OST 중 Loving You Keeps Me Alive.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세 분 그리고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세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uch pleasure whispering your name if loving you can... Hello, hello, hello.